자, 특수고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특수고문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고문이 고1 문법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수고문이 여러분도 중3 때 배우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공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 잘 알아두고 고1 문법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 크게 강조랑 도치랑 생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생략은 뭐 먼저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략은 뭐 요령이랄까요? 주의해야 될것 조금 몇 가지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로 나왔을 때, 뭐, he goes there and, 뭐, meet his friends. 뭐, 생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He goes there and meet his friends.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는 거기에 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생략과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he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meet로 표현해야 된다. meet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생략에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to 부정사에서 뭐그 to만 남겨놓고 동사 원형이 생략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생략에 대해서 그런 것들, 뭐 여기에 he가 생략됐는데 어떻게 he meet이겠냐? 당연히 3인칭 단수의 형태를 써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게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동사의 강조나 이때 강조 구문은 여러분들 이미 배운 겁니다. 동사의 강조나 이때 강조 구문은 여러분들 3학년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do나 does, did 사용해갖고 뭐 이게 저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 조금 배웠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때 강조구문 설명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때 강조구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it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칭 대명사의 it 뭐 이런 거 I like it 할때 이런 it이죠. I like it 뭐 it is my book 이런 거할때 it을 보고는 인칭 대명사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it은 인칭 대명사다. 그것 이라고 해석되는 it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난 그게 좋아, 그것은 내 책이야, 이런 것들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갈춘 날씨에 이렇게 얘기하죠. It's cold. 두 번째 종류의 it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미 배웠냐?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 뜻 없는 it이죠.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it은 it's difficult to do it 뭐 이런 거할때 배웠던 it입니다. It's difficult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it을 보고는 뭐라고 배웠냐? 가주어라고 배웠습니다. 이 가주어고 진주어죠, 이 부분이. 가주어, 진주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참 지금 교과서에 나왔을 건데 네 번째 it은 가목적어라는 것도 배웠어요. 가목적어. 예를 들어서 뭐 I found 할까요? I found it hard. 뭐 to do it 할까요? 똑같이 I found it hard to do it 해서 이건 보고 뭐라고 배우고 있냐면 가목적어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가목적어. 가주어가 이게 오형식 문장이거든요. I found it hard to do it의 뜻이 여기에 find a 하고 형용사 나왔으니까 find a 어떤 하니까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는 표현인데 I found it hard까지만 해석하면 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거 뭐 그거 하는 것 해서 이걸 보고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진목적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 비슷한 가목적어 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목적어 it. 그러니까 it이 다 똑같은 it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주어가 있더니 가목적어 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라는 거. 총각 it의 종류가 똑같은 it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왜 알아둬야 되느냐? it의 종류에 대해서 뭐 다음 중 밑줄 친 it과 쓰임이 같은 것, 다른 것 이렇게 할때 인칭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인지 가목적어인지 이때 강조 구문의 it인지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that의 종류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뭐 일곱 번째 배우는 거죠. 여덟 번째 배우는 게
게 동격의 대시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 배우게 되는 게 it that 강조 구문의 대시다. 그러니까 that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 that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었는데 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있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먼저 요거 두 개 했던 거 예문 보겠습니다. John did speak to Mary의 뜻은 John이 진짜로 Mary에게 얘기했어 라는 뜻으로 speak 말하다 원래는 이제 이게 그 강조 동사를 강조하지 않은 형태로 그냥 John이 지금 해석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John이 진짜로 Mary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말했다 얘기했다 라는 동사를 did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사의 강조 표현이라고 하고 진짜 얘기했어 이런 뜻이고 이거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하면 did가 speak 속으로 들어가면 speak가 과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John spoke to Mary. 그래서 강조하지 않은 문장은 John spoke to Mary인데 이 spoke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 속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이 속에 did가 들어있으니까 spoke가 됐겠죠. 그러니까 did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speak는 원래 형태인 speak로 되돌아가는 거 진짜 얘기했어. 이런 것들 동사의 강조라고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It was Judy. Judy였어? 주디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it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고 해석은 뭐 이 사람이었어 뭐 어디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서는 주디가 와있으니까 주디였어 that called you yesterday 너한테 어제 전화했던 사람은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누가 뭐 했다 주디가 콜드 했다 누구한테 you한테 언제 yesterday 이런 문장이 강조받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디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it하고 that 사이에 주디를 집어넣고 콜드가 과거형이니까 여기 is가 아닌 was가 온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it that 강조 구문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It was Judy that called you yesterda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사람이 강조를 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it that 강조 구문 설명할 때 얘기할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명사의 강조하고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원래 따로따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명사의 강조라는 한 파트가 있고 부정어의 강조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는데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포커스에다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강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정어의 강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명사의 강조 뭐 우리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남자를 뭐 그 공원에서 만났어. 이런 표현은 강조받은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걸 이걸 가지고 여기서 명사의 강조라고 했으니까 명사 중에서 얘를 만약에 강조하고 싶다. 그 남자. 저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바로 그 남자를 그 공원에서 만났어. 우리말로 이제 명사를 강조하면 뭐 바로 그 이런 말 집어넣으면 되죠. 나는 그 남자를 공원에서 만났다 이런 평범한 문장에서 뭐 나는 바로 그 남자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 집어넣으면 얘가 강조를 받는 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말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명사의 강조라고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의 강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부정어의 강조도 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나는 배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다는 거 아니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강조하고 싶으면 또 나는 전혀 아니면 뭐 도무지 뭐 이런 말 좀 이제 영어스럽게 문법스럽게 해석하면 도무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전혀 없어.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어죠. 근데 난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 도무지 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전혀 이런 말 집어넣으면 부정어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도치는 순서를 바꾸는 거라 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도치는 뭐 교과서에 7과에 한번 나왔다 했어요. 아주 잠깐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야 그 서수형 고등학교 서수형 시험지에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정어에 도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so either 뭐 so neither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뭘 배울 거냐면 so do I 뭐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 이렇게 배웁니다. 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뭐 I'm sad 이랬어. 근데 B도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를 할 때는 I'm sad too 이렇게 하는 거 배웠었죠. 또는 뭐 me too 이래도 되죠.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뭐라고 하냐 so am I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생략은 아까 얘기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조에 대해서 먼저 동사의 강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의 강조는 뭐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야. 난 널 사랑해 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랑한다 사랑해 라는 말을 동사죠. 이게 사랑한다 사랑해 동사죠.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진짜로 널 사랑한다 난 정말로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을 넣으면 진짜로 뭐한다 정말로 뭐한다 그러니까 동사가 강조가 되죠. 그럼 영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do나 does나 did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라 그러면 전부 다 일반 동사의 대장이 do죠. 두가 3인칭 단수 he, she, it을 만나면 does로 형태가 바뀌게 될 거고 과거 시제면 did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do나 does나 did가 일반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정말로 진짜로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주어의 인칭과 수란 얘기했습니다. 주어의 인칭이 3인칭 단수면 강조할 때 does를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뭐 3인칭 단수가 아니고 he, she, it이 아닐 때는 do를 사용해서 강조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제 뭐 과거 시제다 뭐 난 너를 사랑했었다 I loved you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loved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id가 들어있으니까 난 정말로 널 사랑했었다 라는 표현을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I did 이 속에 did가 빠져나왔죠. 그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loved는 I did love you 그 시제에 맞게 조동사 do, does, did를 do를 쓸 수도 있고 does를 쓸 수도 있고 did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강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뜻은 정말로 진짜로 꼭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아 동사가 정말로 뭐뭐 한다 정말로란 말과 어울리는 거 뭐뭐 한다 뭐뭐 하다란 말하고 꼭 뭐뭐 한다 진짜로 뭐 한다 정말로 뭐 한다 전부 다 뭐뭐 하다란 말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냐 announce의 뜻은 알리다입니다. 알리다 그러면 I do announce 하면 나는 진짜로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I announce 였어요. 내가 알려준다 라는 말은 I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인데 자 내가 알려준다 라는 얘기할 때 I announce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announce가 일반 동사고 여기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다 do가 숨어있는 형태라고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do가 숨어있었기 때문에 이 do가 밖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I do announce 하면 난 진짜로 알려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였는데 I announce 였는데 I do announce 하면 얘가 really나 뭐 really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I really announce the news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John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뭐 그가 자러 가기 전에 알람 시계를 진짜로 맞춰둔다란 뜻이죠. 강조받지 않은 문장 이거 아까 전에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do가 announce 안에 들어갈까 announce의 형태가 변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저 원래대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강조받 John does set을 강조받은 문장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었을 때 뭐였냐 John sets였죠. John sets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이거였는데 얘가 왜 set이 아니고 set냐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3인칭 단수죠. John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었으니까 강조받고 싶을 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 does가 s를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은 s는 없어지고 잔 원래는 잔 set the alarm clock 이었는데 강조받고 싶으니까 잔이 진짜로 맞춰둡니다 라는 해석으로 하고 싶으면 does set the alarm clock before he goes to bed 진짜로 맞춰둬요 진짜로 set 해둡니다 정말로 꼭
꼭 맞춰둡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ne did eat Mexican food when she visited Mexico. 그러니까 이건 Anne이 진짜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먹었었다. 멕시코 음식을 그녀가 멕시코를 방문했었을 때. 과거 시제죠. 과거. 과거에 방문했을 때 과거에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였겠습니까? did가 it 속으로 들어가면 it의 과거형인 and ate Mexican food when she visited Mexico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지금 현재 뭐랑 뭐가 합쳐져서 did하고 it이 합쳐져서 ate가 됐는데 강조하고 싶으니까 다시 did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ate는 did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형태인 it으로 되돌아가겠죠. 진짜 먹었다, 꼭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강조는 뭐로 할 수 있다? do, does, did. 일반 동사일 경우입니다. 비동사 말고요. 비동사는 do나 does나 did가 들어있지 않죠. 일반 동사의 경우에 do, does, did를 사용해서 진짜로 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athlete 뭐 이런 거 뭐 모를 수 있을까요?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진짜로 팔았다. 무슨 시제겠습니까? 과거 시제죠 뭐. 당연히 과거에 진짜 팔았다라는 얘기고요. 도서관에서 꼭 조용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래나? 뭐 그 다음에 뭐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진짜로 수강했다. 오케이. 그래서 수강했다가 뭐지? 뭐 시험치다 뭐 이런 거 할 때 T로 시작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 여러분들 수강하다 어떤 뭐 피아노 수업을 듣다 이런 거 할 때 T로 시작하는 뭐 이런 표현은 이제 중3이면 뭐 서술형 시험 어느 정도 쳐봤으니까 어떤 코스를 뭐 이렇게 하다 할 때 T로 시작하는 걸 쓰면 되겠고 시제는 마찬가지 과거죠. 그 소녀는 정말로 햄릿을 읽는다. 현재 시제네요. 이번에는 정말로 읽는다. 그다음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이들을 돌본다. 현재 시제죠. 케이트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정말로 경고했었다. 얘는 과거죠. 시제를 잘 알아둬야지 어떤 표현 이런 문장이 우리말 문장을 보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지 정확하게 뭐 do를 쓸지 does를 쓸지 did를 쓸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진짜로 공부한다. 무슨 시제입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죠. 공부했다가 아니고 공부한다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정말로 언제 주었다? 무슨 시제 주었다? 과거에 주었다는 얘기인거죠. 과거 시제 강조, 동사 강조, 현재 시제 동사 강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 명사, 부정어 강조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의 강조에서는 뭘 얘기했었냐면은 이런 명사가 하나 있어. 근데 이런 말 집어넣으면 명사가 강조가 된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럼 먼저 볼까요? 명사의 강조? 오케이.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 뒤나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겁니다. 제기대명사를 넣어서, 제기대명사를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한 이유는 제기대명사가 무슨형용법, 무슨형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슨형용법이 있고, 제기적용법이 있고, 무슨형용법이 있다? 강조적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여기서 일단 새롭게 나온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하고 얘들 지나간 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넣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으로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the very를 명사 앞에 넣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통해서 very의 또 다른 의미를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very의 뜻은 뭐 very cold 할 때 이런 cold 이런 very 먼저 보죠. 이때 very의 뜻은 매우입니다. 근데 very가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the랑 같이 사용돼서 the very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the very 이렇게 the very 이렇게 사용되면 그게 무슨 뜻이다? 바로 그란 뜻입니다. the very. very가 무슨 뜻도 있다. the very가 바로 그란 뜻이다. the very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그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제기대명사를 넣었을 때는 직접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제기대명사를 넣으면 직접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 very를 넣으면 바로 그란 뜻이다 이겁니다. 자, 그 제기대명사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제기적용법하고 강조적용법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을 다루는 거예요. 오케이,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그것을 했다. 그쵸,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내가 했다는 거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직접 그것을 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 거는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제기대명사로 강조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각각 문장을 써보면요, 내가 그것을 했다 라는 표현은 I가 did 했다, 무엇을 it, I did it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내가 직접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었냐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먼저 I myself did it 이런 식으로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그거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배웠냐, I did it myself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이 myself의 뜻이 내가 직접 이란 뜻입니다. 내가 직접 I did it. 그래서 제기대명사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다가 무슨 무슨 self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뭐 그 제기대명사 무슨 무슨 self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내가 직접 이란 뜻인데, 근데 제기대명사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지나간 문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생략할 수 있는 게 강조적이라고 했고요. 어떤 경우다?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기적용법은 뭐냐? 생략할 수, 이게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이고요. 얘들은 생략할 수가 있더라고 그랬고요. 그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 말고 제기적용법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오케이, 나는 자기애가 강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I가 러브한다 누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I love myself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번엔 이 myself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무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고, 이럴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제기대명사의 제기적용법은 생략할 수가 없다. 왜? 목적어잖아, 목적어. 명사입니다, 명사.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my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Who do you love? 넌 누구를 사랑하니? 난 내 자신을 엄청 아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문장 속에 뭐로 사용됐단 얘기고, 명사로 사용됐단 얘기고, 명사로 사용됐다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 셋 중에 하나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 전부 다 주동목보라고 합니다. 주동목보 네 가지는 문장의 뭐기 때문에 주요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건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 이런 식으로 뭐 그녀가 직접, 뭐 herself, 뭐 그들이 직접, themselves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내가 없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사용된, 어찌 했다, 어찌 시가 사용된 거죠. 어찌 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사라지게 되면 어찌 했다고? 어찌 했다고? 내가 직접 했다고. 그럼 어찌 시를 보고 부사라 그러고, 부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적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어도 아니고 그냥 얘를 강조하는 거죠. 직접 했다라고 얘기하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기대명사로 강조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그란 뜻의 더 베리를 씁니다.
그래서 my sister 여자니까 herself가 왔죠. 나의 여자 형제가 직접 made this table 뭐 했다? 이 탁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herself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떻게 했다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는 영어로 뭐고 how고 how는 부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My sister made this table 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My, 얘가 없으면 herself가 없으면 my, 나의 sister가 이 탁자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herself를 넣으면 무슨 뜻이 되고 어찌 만들었다고 어찌 만들었다고 어찌시 부사라고 합니다. 직접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생략할 수가 있다. 제기대명사의 무슨 제어법이다? 강조제어법이다. 그리고 herself의 위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된다. My sister made this table herself. 그녀가 직접 만들었어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very를 넣는 겁니다. the very가 나오고요. This is the very book.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바로 그 책이다. 그래서 the very가 무슨 뜻이다? 바로 그 란 뜻이다. 이게 바로 그 책이야. 그리고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I have lost. 내가 뭐 했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이게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야. 그래서 the very가 하는 일은 the very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북이라는 명사를 뭐 앞에 herself도 강조하고 있는데 herself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 My sister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my sister의 sister하고 book하고 둘 다 공통점이 다 명사죠. 명사.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어떤 행동을 직접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누구누구가 직접, 뭐 내가 직접, 그녀가 직접, 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무슨 셀프로 강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것, 바로 그 책, 바로 그 영화 더 베리를 넣어서 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가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매우 책이 아니고요. 바로 그 책이다. 그래서 더 베리가 바로 그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라고 뭐 주저리 써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전혀 이런 말 집어넣으면 강조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난 도무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어 뭐 전혀라는 의미의 단어라든지 도무지라는 의미의 단어 이런 말을 넣으면 어떤 행동을 전혀 안 했다 전혀 했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혀 안 했다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 부정어하고 우리말에서 이런 말들이 우리말에서 이런 말들이 영어로 뭐냐? 바로 at all이나 in the least가 무슨 뜻이다? 전혀 도무지 란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 수업할 때 가끔씩 뭐 not 뭐뭐 at all 이러면서 이거 통째로 알아둬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뭐 not in the list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뭐뭐 in the least 이렇게 표현하면 도무지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 all하고 in the list가 무슨 뜻이다? at all은 전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 the list가 도무지 라는 뜻의 단어다. 그러니까 at all이나 in the list 같은 말을 넣으면 부정어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없다 치자. 그러면 I was not surprised 하면 나는 놀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not 뭐뭐 at all 해서 I was not surprised at all 하니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갖고 난 놀라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난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거 전혀 라는 말을 넣어서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말도 똑같이 놀라지 않았다는 말인데 at all이 하는 일은 뜻이 뭐니까 전혀 라는 뜻이니까 뭐를 꾸며주고 있다?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만들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 the list가 있네요. My grandmother could not hear. 나의 할머니께서는 과거 시제에 들으실 수가 없었단 얘기죠. What others say.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의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in the list. 도무지 이런 뜻이란 말이죠. 도무지. 할머니께서는 could not hear. 그래서 도무지 얘가 마찬가지 뭐를 강조하고 있다? not을 강조하고 있다.
not 뭐뭐 not at all이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이면 not in the list 하면 도무지 하지 않는다, 도무지 들으시지를 못하신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할머니가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못 듣는다는 얘기고, 얘가 있어도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못 듣는다는 얘기야. 근데 in the list를 넣으면, at all을 넣으면 전혀 못 듣는다, 도무지 못 들으신다 라는 뜻으로 at all이나 in the list가 not이나 never 같은 단어들을 강조할 때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의 특징은 어떤, 이 파트의 특징은 어떤 단어들이, 뭐 더 베리가 무슨 새로운 뜻이냐, 뭐 애돌이 무슨 뜻이었다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알아두라, 인더리스트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알아두라 정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있나? 뭐 외워둬야 될 수거는 보이죠. Be surprised at 하면 뭐예요? Be surprised at 하면 뭐 당연히 뭐뭐에 놀라다 라는 뜻이겠죠. 전치사 at을 쓴다는 점을 꼭 암기해 두시고요. 뭐뭐에 놀라다. 뭐 result 단어뜻 모르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강조하는 문장을 써라 라고 얘기하네요. 오케이. 뭐 대시 뭐하는 대신지 모르겠다면 잘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뭐 여기에 because of인지, 왜 because가 이 자리에 못 오는지, 이런 것들, 왜 because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because는 안 되고 왜 because of를 써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여러분들 중2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쳤던 내용입니다. because가 될 때랑 because of가 될 때랑 왜 because는 이 자리에 안 되는가. 오케이. 나는 그 애를 전혀 모르고요. 난 그 다음에 그는 집에 오는 길에 직접 셔츠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그가 30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이다. 뭐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사의 강조인지, 명사의 강조인지 아니면 부정어의 강조인지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주소가 어딘지, 이 문법의 주소가 명사의 강조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어의 강조에 해당되는 건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 펜이다. 뭐 당연히 문장 전체의 시제는 현재라야 되겠죠. 현재 시제로 이 표현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과학에 전혀 관심 없다. 뭐 나에 대한 사실이죠. 마찬가지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되는 작문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명사와 부정어, 명사 바로 그 아니면 직접 이란 표현을 통해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전혀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정어를 강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에는 뭐 부정어가 not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부정어는 이외에도 never도 있고요. 이외에도 내 안에 not 있다 라면서 설명해 드렸던 것들, 그런 것도 다 부정어입니다. never도 강조받을 때 at all이나 in the list로 당연히 강조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조금 많았었던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it that 강조구문. 자, 뭐 영어 문장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here by bus with my brother. 뭐 이런, 나는 거기에 버스 타고 형이랑 같이 갔어, 뭐 브라더랑 같이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거 무지하게 했었어요. 끊어읽기라는 거 뭐 일단 누가다를 찾죠. 주어동사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아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잘라내는 게 끊어읽기였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찾는 게 주어 동사고, 일반적으로 도치되지 않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가장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 한 단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갔다? 버스 타고 갔다. 그 다음에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배우고 있느냐, 얘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내가 진짜 거기 버스 타고 형이랑 같이 갔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다고 표현한 게 동사니까 그때는 앞에서 나왔던 뭐의 강조? 동사의 강조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진짜로 갔어 라는 표현은 I did go there by bus with my brother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동사의 강조는 누가 하고 do, does, did가 하고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 뭐 여기 뭐 내가 갔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는 거기 갔어, 버스 타고 갔어, 형이랑 같이 갔어. 지금 뭐 빼고 다 강조하는 걸 표시했냐면 동사 빼고 강조하는 걸 표시했죠. 동사 빼고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무슨 구문이다? it, that 강조 구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때 얘를 강조하고 싶어. 얘를 강조하면 내가 버스 타고 형이랑 같이 거기 갔었어 이런 문장이 될 거죠. 그러면 뭐 I가 강조된 문장 어떻게 만드냐, it was를 쓸 거예요. was를 쓴 이유는 누구 쳐다보고 was를 썼냐, 얘 쳐다보고 was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that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를 계속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을 거고요. 왜냐면 계속 써먹을 거기 때문에. 몇 번 쓸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쓸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I를 강조하고 싶어. I를 강조하면 어떤 해석이다? 바로 나였어 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컨트롤 C 뭐야 컨트롤 X를 눌러버렸네. 컨트롤 C 하고 그대로 I 빼고 지금 I를 강조하다 했으니까 it하고 that 사이에 I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도 쭉 쓰면 돼요. 남아있는 거 그냥 went there by bus with my brother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서 여러분들 뭐 배웠냐, 이 t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까지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였어 내가 형이랑 같이 갔던 곳은, 얘를 강조하고 싶을 수 있겠죠. 거기였어, 버스 타고 형이랑 같이 간 건. 그럼 여기다가 얘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there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there 빼고 다 쓰면 됩니다. I went by bus with my brother. 그 다음에 버스 타고였어. 형이랑 같이 거기 갔던 방법은 버스 타고 간 거였어. 그럼 이번엔 by bus를 강조하고 싶어. 바이버스 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쭉 쓰면 되겠죠. 이거 반복해야 되나요? To there with my brother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형과 함께였어. With my brother라는 토막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with my brother 넣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쭉 쓰면 됩니다. 그냥 빠진 부분 I went there by bu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지금 이제 뭐 빼고 다 강조하고 있다? 동사 부분 빼고 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였어요. 거기에 버스 타고 형이랑 같이 갔던 사람은 거기였어요. 내가 버스 타고 형이랑 간 거는 버스 타고였어요. 내가 거기에 형이랑 같이 간 건 형과 함께였어요. 내가 거기에 버스 타고 간 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에서 강조받고 있는 게 사람이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얘를 쓸 수도 있다. 마치 무슨 문법 같다? 관계사 문법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조받고 있는 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re를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by bus가 어떻게 갔니?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얘를 쓸 수 있다고 배웠고요. 됐습니까? 뭐 얘는 뭐 얘가 얘를 보고 who로 with whom 이라든지 뭐 잘 바꿨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때서도 놔둬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that 대신에 사람이 강조받으니까 who, 장소가 강조받으니까 where, 방법, 간 방법이 강조받으니까 how 같은 것을 쓸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을 사용해서 누가라는 여기에 뭐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뭐 주어, 목적어, 수식어구 등을 강조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보다는 얘를 그냥 이 부분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활용하여 뭐를 제외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 동사를 제외한 부분이죠. 제외한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동사를 왜 제외해요? 동사의 강조는 do, does, did가 할 일이니까 동사를 제외한 부분을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뭐 바로 저였어요. 뭐 거기에 버스 타고 간 사람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강조의 대상에 따라 작가도 봤듯이 사람이면 who나 whom, which, where, when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 했냐면 매트가 had 했습니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토막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토막이죠. at the cafe.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토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 모두 표시해라. 그러면 뭐 빼고? 어느 토막 빼고? had 빼고? met 주어 강조할 수 있고 coffee 목적어 강조할 수 있고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강조구문 만들 수 있는 게 내가 형광펜 칠했는 게 총 몇 군데니까? 네 군데니까 이와 같이 네 개의 강조구문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met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때 강조구문에서 여러분들 시험 쳤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is가 올 거냐 was가 올 거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had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is를 쓰면 안 되겠죠. It was Matt. Matt이었어. Who had coffee at the cafe yesterday?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사람은 It was coffee. 커피였어. 커피는 사물이니까 뭐 또는 뭐 that 또는 which죠. Matt had at the cafe yesterday. Matt이 어제 카페에서 마셨던 건 It was at the cafe. 바로 카페에서였어. Where에 대한 대답에 강조가 받으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쓸 수 있고 Matt had coffee yesterday. It was yesterday. 어제였어. Yester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또는 when. Matt had coffee at the cafe.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것은 밑에 나와있죠. 동사는 it, that 강조구문을 강조할 수 없고 뭐로 강조한다? do나 does, did로 뭐한다? 강조한다. 무슨 동사인 경우? be 동사 말고 일반 동사인 경우.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동사를 제외한 어떤 덩어리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진다 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네? 이거 어떻게네? 그래서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사를 제외한 어떤 토막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고 was를 쓸지 is를 쓸지 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쓰랍니다. 밑줄 친 부분에 절대 뭐는 없다? 동사는 없겠죠. 자, it, that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바꿔 쓰라고 했는데요.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that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that 대신에 사용할 이 경우에는 who를 that 대신에 쓸 수 있겠네. 이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를 받느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뭐 이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네? 그러면 that 대신에 how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네? 그러면 who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를 받고 있으면 who나 whom이죠. what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 that이나 which죠. what이 아닙니다. that이나 which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문장 it was coffee. Matt이 무엇을 먹었다? 커피를 먹었다라고 이게 마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또는 which를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렇구요. 내가 사용한 것은 바로 그의 컴퓨터였다 라는 문장이네요. 시제는 과거고요. 뭐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다. 오케이. 이거는 i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was로 고쳐주세요. be 2번은 이게 왜 is입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길에서 동전을 주는 사람 바로 폴이었다. 애들도 마찬가지. that 대신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생각해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업이 덜 졸리겠죠. 그 다음에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터다. 시제는 현재죠. 현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드레스였다. 이거는 과거죠.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얘들도 마찬가지.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조. 강조, 제일 먼저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특수구문조의 강조는 뭐에 강조부터 했냐면, 일반 동사에 강조부터 했어요. 일반 동사 강조는, 뭐 또는 뭐 또는 뭐, do, does, did로 한다. I do love you. I did make it. 내가 진짜 그거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냐? 제기대명사였죠. 제기대명사 또는 바로 그 란 뜻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바로 그 란 뜻을 가진 뭐를 가지고 더 very를 가지고 뭐를 강조할 수 있다? 뭐를 강조할 수 있다? 명사 강조였습니다. 명사 강조. 그 다음 세 번째 배운 건 무슨 의미의 말을 집어넣어서 전혀 도무지 이런 말들을 넣어서 무슨 어의 강조? 전혀 행복하다 라고 하지 않죠. 전혀 행복하지 않다. 도무지 알겠다 라고 하지 않죠.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어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였습니다. 부정어의 강조. 그래서 at all이나 in the list를 집어넣는다는 거 배웠죠. 부정어의 강조, 명사의 강조, 일반 동사 강조. 다음 네 번째 배웠던 게 무슨 구문? it, that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it, that 강조 구문에서 뭐 여러분들 지난 시험에서 여기에 is를 해야 될지 was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시제에 따라서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이걸 쓰겠고요. 과거 시제면 얘를 써야 되겠죠. 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who냐? whom이냐? which이냐? when이냐? where냐? how냐? 이런 것들 it, that 강조구문 이렇게 강조는 총 4가지 강조가 배웠고요. 얘는 뭐 내용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포커스에서 다뤘습니다. 총 4가지 강조를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 되겠죠. 내가 배운 게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아 이거 부정어의 도치잖아. 이거 뭐 부정어의 강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주소를 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문법의 주소가 이거구나. 아 이거 이 that 강조구문의 that이니까 이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조랑 비슷한 다음 파트는 뭐로 넘어가냐 도치라는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도치라는 것도 뭐의 일종이냐면 도치도 먼저 도치 시작하기 전에 도치 전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도치도 뭐의 일종이다? 강조의 일종입니다. 오케이.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다? 자, 선생님 뭐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는 거 좋아하죠. 오케이, 도치가 왜 강조의 일종이냐. 자 영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으면 자꾸 어디로 데려온다 문장에 it that 강조 구문에서도 드러나다시피 문장의 앞으로 끌고 나오죠. 바로 나였어. It was I that met Jason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말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뒤로 보냅니다. 뜸들이다가 끝에 얘기해 강조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사람은 나였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끝에 가는데 얘들은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의 앞쪽에다 갖다 놓죠. 나였어.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 구문을 봐도 알다시피. 자 그럼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라고 했는데요. 뭐 간단한 문장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가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에 그가 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할 때 뭐 연예인들 뭐 등장할 때 여기 오늘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죠. 헤이. 그래서 얘는 이제 강조가 아니고 도치죠, 지금은. 거기가 여기에 오고 있다라는 표현은 he is coming 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here he is coming here 이렇게 도치받지 않은 문장인데, 근데 여기에 그가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강조 받아야 되겠죠.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오죠. 여기에 이러면서.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Here he is com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뭘 다룰 거냐면은 도치도 세 가지 도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부사구의 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사구의 도치. 자, 부사구의 도치라는 파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맨날 얘기합니까? 귀에 딱지 않겠죠?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문장을 끊을게 했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부사의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부사의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네, at the park 뭐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네, 뭐 by bus, 버스 타고, on foot, 걸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왜,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뭐 이런 거,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이런 걸 보고 부사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라고도 하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부사라고 하는데 얘가 뭐 할 수 있다? 자, 도치라는 건 순서를 바꾼다 했는데 원래 문장은 he is coming here 였죠. 영어의 일반적인 문장은 계속해서 뭐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 누가 뭐 한다 한 다음에 남은 말들을 쭉 늘어놓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를 주어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형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형태를 먼저 해서 상대방에게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걸 보고 뭐 무슨 문장이라 한다?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도치문이라고 합니다. 도치문. 됐습니까? 근데 도치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다라고 전에 슬쩍 얘기한 적이 있냐면 뭐 이런 것들. 똑같은 문장 할게요. 그거 여기 라는 문장을 도치하면 얘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영어로 바로 쓸게요. 뭐 he is coming here. 네, 이 중에서 끊을 게면 얘가 누가다 하고요, 주어 동사고요. 남아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밖에 없다? where에 대한 대답밖에 없죠.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부사구에 도치를 하려고 그러면 위치를 바꿔 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강조하려고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러면 James is coming he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도치해서 먼저 위에 문장을 먼저 부사구에 도치시키면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도치문이 완성된다 했어요. Here he's coming. 여기 그 남자가 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왜 써놨느냐? 뭔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여기는 he가 사용됐다는 점이고 여기는 제임스가 사용됐다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을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얘를 똑같이 밑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here is he coming 하는 순간 뭐 하고 싶어지냐 하면 is he 하는 순간 얘 뭐 하고 싶어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죠. is he 하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원칙은 부사, 좀 이따가 이제 그 책을 보면 알겠지만 부사구의 도치는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냐면
부사구의 위치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형태가 된다. 자,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는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인데 도치가 일어나면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부사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한 거야. 이게 원래는 주어 동사였는데 부사구가 나가면서 동사도 같이 딸려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치야.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here is James coming. 여기에 제임스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누가, 여기에 뭐 BT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이돌 그룹 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회자가 이제 강조하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뭐 하고 싶어져? Is he 하는 순간 is he? 어, 이거 묻는 건가?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는 그냥 he is의 형태로 놔둔단 말이야. 얘가 예외적인 경우란 말이야. 얘가 왜냐하면 is he 하면 묻고 싶은데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Here he is coming. 여기에 그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원칙대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위치를 바꾸면서 동사가 같이 딸려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칙이다. 부사구의 도치다. 다음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오케이. 그래서 도치 해놓고 부사구의 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사 해놓고 구는 왜 했느냐.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뭐 yesterday 모른 거 있죠. yesterday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here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단어 하나가 부사야. 근데 in the room 이런 거 있죠. in the room 뭐 여기다 좀 이따 나올 건데 under the tree 이런 거 있죠. under the tree 이런 거는 단어가 둘 이상이 모여서 뭐 in the room도 그렇고 under the tree도 그렇고 똑같네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뭐 at 9 이런 거 뭐예요? at 9 이런 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는 보고 뭐라 그런다? 구라고 하죠. 어떤 덩어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때 그때는 구라고 합니다. 덩어리. 근데 얘를 뭐 시킬 수 있다? 도치를 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치 구문은 왜 쓴다? 맨날 영어 문장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졸리더라. 그가 여기 오고 있습니다. 파티가 뭐 오늘 밤 9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에 파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제임스가 여기에 오고 있는 중입니다. 파티가 9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 9시에 파티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when, where, how, why가 위치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는 경우에 그걸 보고는 도치가 세 가지 종류를 배울 건데 그 중에 도치 중에서 부사구의 도치라고 하고 그래서 도치 구문은 평서문에서 뭐 좀 특별한 이상하게 설명했네요. 평서문에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위치하는 구문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임스가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는 제임스 is coming 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얘가 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얘가 위치를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 이전에 도치구문 말고 무슨 문이라고 배웠어? 의문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 말고 are your brothers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play your brothers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런 걸 보고 도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부사가 문장의 앞으로 도치시켜 강조하고 싶을 때 어제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 버스 타고 나는 거기 갔어 이런 식으로 나는 거기에 버스 타고 갔어 이러다가 버스 타고 난 거기 갔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 문장을 뭐 시키는데 도치를 시키는데 그럴 때 주어와 동사가 위치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에 대한 대답이 앞에 가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설명으로 갈게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안만 길어봤자 he, she, 뭐 I, you, they 이런 거 있죠. we 이런 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are you 하면 된다 안 된다? are you 하면 바로 뭐 붙이고 싶어져? is he 하면 바로 뭐 붙이고 싶어져?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are 뭐 he나 뭐 she나 이런 거로 바뀐 경우에는 he is he 하지 않고 he is she is의 정상적인 묻지 않는 느낌, 물음표를 쓰지 않는 느낌대로 문장을 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곱살이 낀 거는 뭐 there 뭐 뭐뭐가 있다 표현이죠. 뭐 나무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일종의 도치구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먼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문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그러니까 under the tree was sleeping을 나무가 자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under the tre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다. 아, 딱 보자마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다. 아, 이거 무슨 구문이니까? 이거 뭐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뭐니까? 도치 구문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확인할 때 뭐가 나온 다음에 부사 when, where, how, why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동사 주어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나와 있잖아. 자고 있는 중이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치가 잘 돼 있네. 도치가 안 된 문장은 어떻게 돼요? 누가 도치, 그러니까 도치 안 시켰다. 도치 안 시킨 문장은 어떻게 됐어? 원래 문장은 뭐였다? An old man이 주어 나왔죠? 동사 나올 차례죠? Was sleeping. 그 다음에 남아있는 where에 대한 대답 Under the tree. 이게 도치 받지 않은 문장이란 말이야. An old man was sleeping. 할아버지 한 분이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나무 아래에서. 근데 뭐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뭐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다고? where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아, 이거 뭐 써야 되겠네. 도치구문 중에서 뭐에 도치? 부사에 도치를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under the tree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동사 주어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 was sleeping 나오고 마지막에 주어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됐습니까? 자, 도치구문은 우리가 왜 학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온 문장의 99%는 다 도치되지 않은 문장이죠. 그러면 읽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도치구문을 누가 끼워놔서 긴 글 속에 도치구문을 숨겨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Under the tree was sleeping an old man 이런 식의 문장을 만나게 되면 뭐를 헤맨다? 해석을 헤맵니다. 뭐 나무가 자고 있었다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해? 막 이럽니다. 자, 얘도 같이 봐야죠. Under the tree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어. 아, 이거 도치구문이니까 여러분은 빨리 뭘 찾아야 돼? 주어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이상하게도 누가가 문장에 제일 앞에 있었는데 누가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 where가 먼저 나왔어. 아, 이거 도치구문이구나.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 거고 동사가 나올 거고 얼른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해석을 안 하게 됩니다. 나무가 자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어 여기 있네. 할배가 자고 있는 중이었구나. 어디서를 강조했구나. 도치시켜서 나무 밑에서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만약에 an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만약에 an old man이 아니고 he였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라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게 인칭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Under the tree was sleeping he 하면 안 되고요.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re he comes는 원래 문장은 뭐였다? He가 뭐한다? 주어 동사 쓰죠 원래. He comes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가 여기에 온다 이런 문장인데 얘가 강조받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나갔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 동사 주어 해야 된다며. 그러면 here comes he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밑에다가 비교하는 문장 하나 써놓으면 간단하겠죠? 여기에 그가 옵니다 라는 표현은 here he comes지만 여기에 제임스가 온다 라는 표현은 here comes Jam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Here James comes가 아니고 here comes. Where에 대한 대답 부사구가 도치 받았죠? 그러면 뭐가 정상이다? 동사 플러스 주어가 정상이다. 됐습니까? 근데 James를 안 만기려봤자 한 경우에는 he comes, here he comes. 됐습니까? 부사구에 도치해서 조심해야 될 건 원래는 when, where, how, why 먼저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와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정반대되는 순서가 된 거예요. 원래 문장은 an old man was sleeping under the tree였어요. 근데 under the tree가 도치를 당했기 때문에 was sleeping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영어 문장하고 정반대로 제일 끝에 온단 말입니다. 근데 an old man이 he로 바뀌었을 때는 under the tree he was sleeping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자 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 써있는 건 도치가 안 된 문장입니다. 도치가 안 된 문장인데 뭔가가 앞으로 나가죠. 근데 뭐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았는지 자 여섯 가지 질문 사실은 다 할 거 없죠. 부사의 도치니까 사실은 네 가지 질문이죠. 뭐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았구나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 도치되었구나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치받았구나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도치를 받았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해보래요.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어순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도치받지 않은 문장도 생각해보세요. B 같은 경우에 도치되기 전 문장 B의 엘리사는 도치 전 문장 정상적인 어순이었을 때는 어떤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도치가 된 건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쿠키가 좀 있다. 여기 그녀가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온다. 호텔 안으로 그 남자아이가 뛰어들어갔다.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뒤에 있다가 아니고 토끼 한 마리 있다 나무 뒤에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접시 위에 그 과일 케이크가 있다. 그럼 접시 위에 과일 케이크가 있다를 문장을 잘라보면 제일 먼저 이 전체 문장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토막이 보입니까? where가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동사죠. 그러면 도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얘만 도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버스가 간다도 잘라보면 어디 저기 누가 마지막 버스가 뭐한다 간다 저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치 받을 수 있는 건 저기 라는 의미의 이 단어밖에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얘를 2-1 해가지고 마지막 버스를 뭐로 바꿔서 저기에 그것이 간다 라는 것도 작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번을 그냥 저기에 그 마지막 버스가 간다도 작문해 보고요. 마지막 버스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바꿨을 때 도치는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의 도치는 정리해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의 가장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다는 거. 근데 주어가 앞만 길어봤자 he, she, they, we, 뭐 you 이런 거일 때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게 are you, is he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시 주어 동사 원래대로 주어 동사의 어순대로 하라라는 게 부사의 도치였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부정어의 도치. 자, 부정어의 도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이 고등부 서술형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일단 설명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나오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어 never, little, hardly, seldom 등이 문장의 맨 앞으로 오면 부정어 조동사 주어 본동사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돼 있네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어 하면 가장 대표는 누굽니까? not이죠, not. 그렇죠? 근데 not이 부정어면 당연히 그것보다 더 강조한 never도 부정어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온 애들은 선생님이 옛날부터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냐면 little 했듯이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요.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I have a little money.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라고 약속했죠? I have little money 하고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비교해서 선생님 설명했죠. 뭐 이거하고 뭐 똑같이 설명했는 게 I have few friends 하고 I have a few friends 하고도 뭐 같이 설명했었죠 이거. 그래서 I have little money 뭔 소리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까?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하기로 했죠.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는 나는 돈이 좀 있다 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얘는 이 안에 뭐 있다? 이 뜻이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7, 8번 설명했죠. 그렇습니까? I have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어. 그래서 뭐 표정도 그렸어요. 자, 이거 같이 했던 거 I have a few friends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가 없는 애들은 표정이 어떻다? 이렇다 했죠.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그래서 어가 없는 little과 few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내 안에 not 있는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했어.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내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했던 애들을 뭐라 그런다? 부정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어라고. 자, seldom 무슨 뜻입니까? seldom. seldom하고 같이 수업했는 게 seldom은 일단 여러분들이 중1 때 만나봤어요. seldom, hardly 같이 만나봤죠. seldom 무슨 뜻입니까? seldom. hardly하고 같은 뜻이죠. 또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말 최근에 좀 만나봤을 건데 seldom, hardly, rarely 전부 다 무슨 뜻이었어요? 뭐 할 때 배웠냐? 주소는 뭐였습니까? 빈도부사였죠. 빈도부사. 그렇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들 보고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분명히 얘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 뜻이다? not이 들어있는 뜻이다. 거의 뭐뭐 한다가 아니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어. seldom, hardly, 뭐 hardly 같은 경우에 뭐 hard하고 같이 비교해서 많이 얘기했죠.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hard는 열심히 뭐 딱딱한 부지런한 뭐 이런 뜻인데 hardly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빈도부사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니까 내 안에 전부 다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그래, 부정어라고 했었어요. 그쵸? 얘들이 도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하느냐? 얘들이 강조하고 싶어. 절대로! 난 거기 안 갔어. 난 거기 절대 안 갔어. 이게 아니고. 절대로! 난 거기 안 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거의 나는 거기 안 가. 난 거의,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는 거의 거기 가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난 거기 안 가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느낌을 바꿔주고 싶을 때 뭐라는 방법을 쓴다? 위치를 바꾸는, 강조하는 도치라는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아까는 부사의 도치, 할아버지께서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중이었어요가 라는 느낌을,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셨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아까는 부사의 도치였고 이번엔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냐, 부정어가 이제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never, little, hardly, seldom 뭐 이거 뭐 얘들은 내 안에 not 있다 그랬어, 내 안에 not 있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내 안에 not 있다 또는 not, never가 도치를 받아서 문장의 앞에 오게 되면 부정어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 본동사래요. 자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예문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I had never seen 하고 있죠. I had never seen, 난 절대 대과거 시제 본 적이 없댔죠. So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을 in a room, 한 방에서, 난 한 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 거 본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어를 도치시키겠다? 그럼 뭐를 앞으로 보내고 싶다? 얘를 앞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를 데리고 간다? 여기에 head, scene이 동사 덩어리죠. 동사 덩어리죠. head하고 scene이 합쳐서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head가 같이 나간다 이거면 never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head도 딸려 나간다. 그래서 never had I seen so many people in a room 이런 식으로 절대 난 본 적이 없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게 된다.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Bob seldom speaks. Bob은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제니한테. Bob은 거의 제니랑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럼 여기서 부정어를 도치시키겠어? 어, 그럼 뭘 앞으로 보내겠다? seldom을 앞으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seldom을. 됐습니까? 그럼 seldom이 앞으로 나가면 동사가 두 단어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끌고 나갈 건데 아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단어가 head하고 scene이 동사니까 head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speaks 혼자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셀덤이 나가면서 나갈 게 없어. 그래서 speaks 속에 들어있던 뭐가 딸려 나갑니까? does가 딸려 나갑니다.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데 셀덤이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 들어있던 does를 같이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seldom does Bob speak to Jenny. 거의 Bob은 얘기를 안 해 제니한테. 됐습니까? 이게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한 문장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모에서 뭐 제가 많이 진짜 이거 많이 나왔던 문장인데요. 뭐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치자. I have not only a car but also a plane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비행기까지도 갖고 있어. Not only A but also B를 그냥 읽지 말라 그랬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읽으라 했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뜻은 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한 대 가지고 있지롱 이러면서 돈 자랑하는 건데요. 자 얘가 도치하고 싶대. 도치를 하고 싶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까지도 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도치가 되느냐, 얼마든지 도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치라는 건 얘 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일로 갑니다. 그쵸? 뭐야? 일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정, 방금 전에 뭐가 있는 게 딸려 나갔냐면 not이 있는 게 딸려 나갔어요. 그쵸? not이 있는 게 딸려 나갔으니까 아 얘를 도치시키겠다고? 그러면 이거 뭐에 도치네? 부정어에 도치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뭘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도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not only a car but also a plane do I have 이런 식으로 도치가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 만나게 되는 거 훨씬 문장의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이것들을 막 파편화 막 조각조각 내서 뒤죽박죽 놔두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죠. 해놓고 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고 필요한 경우에 단어를 추가해서
뭐 문장을 작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뭐가 도치를 받아야 돼서 부정어에 도치네? 그러면 뭐 하나 딸려 나가야 되겠네. 이 경우에는 끈을 깨보면 주어 동사밖에 없죠.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두라도 끌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또는 동사가 두 단어로 돼 있으면 뭐 have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녀석 한 녀석을 앞으로 끌고 나가서 도치구문을 만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these days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these days에 선생님이 밑줄 긋고 뭐란 얘기하겠어요? these days의 뜻이 그거니까 얘랑 같은 말 중에서 뭐 l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n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그렇죠.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써놓고 아 얘랑 얘랑 같은 뜻인데 얘랑 얘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들도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해석 이거 문제 풀 때 해석은 당연히 다 해보시죠. 해석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에 결코 나는 그렇게 작은 개를 본 적이 없다. 오케이. 결코 나는 그렇게 작은 개를 본 적이 없다 라는 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결코 나는 그렇게 작은 개를 본 적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겠어요?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거.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날이 추워 있다는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무슨 시제? 이거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9시 이후에 거의 만나지 않았다. 이것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결코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거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 시제죠. 자 계속해서 도치 중에 첫 번째는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When, where, how, why가 앞으로 나가서 동사 주어 돼야 되는데 동사 주어 아닌 경우도 있어. 뭐였다?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앞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돼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어인지부터가 첫 단계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정어인지. 그래서 당연히 부정어는 not하고 never가 있겠죠. 근데 내 안에 not 있다,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hardly, seldom, rarely 같은 게 부정어라 했습니다. 빈도 무사,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정어로서는 거의 뭐 셀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할 때 little, 그 다음 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때 few 같은 것들도 부정어, 내 안에 not 있다라고 옛날에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얘들 뭐 부정어라고 얘들이 도치될 때 뭔 일이 난다. 자 위에 부사구의 도치하고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의 차이점을 보면 부사구의 도치는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없어요. 있는 게 그냥 재배열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정어의 도치는 가끔씩 보면 없던 게 여기에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 없던 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거 여기 더즈 없었는데 여기 더즈 왜 나왔지? 아 여기에 숨어있던 더즈가 앞으로 삐져나왔어. 그럼 왜 여기에 숨어있던 더즈를 왜 굳이 꺼냈지? 끊어있게 보면 동사가 얘는 head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라는 방법으로 동사를 만들었고 얘는 현재 시제니까 한 단어로 밖에 동사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녀석까지 꺼내서 조동사로서 꺼낸다 라는 거 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치를 뭐라 그랬냐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표현은 A랑
B랑 대화를 하는데 뭐난 배고파 그랬어요. I'm hungry 이랬어. 그랬더니 B도 나도 배고프니까 뭐라 한다. I'm hungry too.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so나 neither를 쓸 수 있다 라는 걸 지금부터 하는데 그때도 도치라는 방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뭐 아까도 본 거지만 뭐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뭐 얘가 만약에 뭐 I'm hungry 이랬어. 똑같이 뭐 간단한 거 하지 뭐 어려운 거 할 필요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얘도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한다? I'm hungry, 아이고야, hungry too 이랬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런데 A가 나는 배 안 고프다 그랬어. 오케이. 근데 B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뭐라 그런다 했더라. 자,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위에는 둘 다 배고픈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나 배고파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랬고요. 이번엔 배 안 고픈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나 배 안 고파 그랬더니 나도 배 안 고파 할 때는 뭐라고, 이거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한 적 있냐면 이걸 써야 된다 했습니다. I'm not hungry either. 그래서 이 단어만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보면 이거 둘 다 해석은 또한 역시 라는 뜻인데 여기는 not이 없으니까 뭘 쓰고 to를 쓰고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뭘 써야 된다? either를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목이야. 그래서 지금 일단 사전 지식은 뭐냐? 또한 어떻다 할 때는 to지만 또한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not either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not either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not either를 써야 된다. 이더는 그때 뭐, 딴 데서 나오지 않나? 이더는 뭐 할 때도 나왔어요. both A and B 할 때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여기서는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지만 either A or B 하면 A와 B 둘 중 하나가 어쩌고 저쩌다 라는 얘기 할 때도 이더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전 지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 줄이면 뭐가 되느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아 위에 거 먼저 똑같은 표현 할까? 위에 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예요? 간단하게 이러죠. me too. 그렇죠? 그럼 얘랑 똑같은 표현은 뭐냐? me neither 입니다. 나 배 안 고파 그랬더니 나도 배 안 고파. me neither. 나도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me too 하면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고, 여긴 not이 없으니까 to를 쓰고요, 여긴 not이 있기 때문에 not이 있는 마찬가지다는 either를 써야 된다 라는 거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 설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 뭐 시작부터 그 얘기하네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때 뭘 쓰느냐, 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so 뭐 이런 식으로 써놓지 마시고요. so do I 이런 식으로, 또는 so am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so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는 뭐 쓴다? so am I, so do I 를 쓴단 말입니다. so am I, so do I. 뭐 여기서 보면 이거 대신에 또 똑같은 표현이 뭐다? I'm hungry, I'm hungry too. me too. 또 뭐? so am I.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할 때 쓴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뭐 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I like this 이랬어. 그러면 이제 B가 아 지도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원래 뭐 I like this too 이럴 수 있고, 이게 또 me too는 생략할게요. me too 생략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게, 자 여기는 I'm hungry, I'm hungry too 할 때는 be 동사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so am I,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들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so do I 하고 I like this too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마찬가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me too 이외에도 so do I, so am I, 나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비동사가 있는 문장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 비동사 온 거고요. 여기는 일반 동사 이 안에 뭐 들어있다? do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 so do I, 나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 I'm not hungry, I'm not hungry either는 뭐하고 같다? Neither am I 하고 같다고요.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다라 할 때는 so가 아니고 뭘 쓴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not이 들어있으니까 neither am I, 나도 배고프지 않아. 뭐 그럼 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뭐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don't like this 이랬어. 그랬더니 B도 G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I don't like this too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 아니다 할 때는 not이 들어있을 때 마찬가지 있다는 뭐 neither를 쓴다 그랬고, 그러면 내하고 같은 표현이 me neither도 있고요. me neither는 넘어가고 뭐라고 한다? neither 해놓고 이번에는 일반 동사 사용됐고 do가 있죠. 그래서 neither do I 하면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는 so를 쓴단 말입니다. so고 동사 주어인데 원래 문장에 비동사 있었을 때는 여기도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일반 동사일 때는 여기는 대신 일반 동사 또 쓸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so like I 하면 이상하니까 so do I, 얘 대신에 모든 하다시에 대빵 do를 쓴단 말이야. so do I, 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어. 근데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neither 해놓고 여기 비동사 있었죠. 그래서 neither am I, 나도 배고프지 않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neither do I,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so를 쓰는 경우엔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동의죠. 긍정적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so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를 쓰고,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neither 동사 주어를 쓴단 말입니다. neither 동사 주어. 됐습니까? 그럼 이 문법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뭐라고 돼 있냐, 표현한다. 동사는 앞에 말에 쓰인 동사의 종류, 비, 아까 전에 이제 비동사 얘기했죠. 비동사. 그럼 시제도 일치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여기에 오는 게 am, is, are, 뭐 was, were가 올 수도 있고요. do, did, does 이런 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so 동사 주어는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뜻으로 긍정문 다음에 쓴다. 이게 좀 부족한 글이고요. 긍정문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so 동사 주어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쓰는 거다. 내가 어떻다? not이 들어가지 않는 말을 했어, 누군가가.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할 때는 so 동사 주어를 쓴다. 그래서 he wants to take a rest.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not이 없는 무슨 말을 했죠. 그는 뭐 하고 싶어 한다? 쉬고 싶어 한대죠. 그랬더니 그녀도 마찬가지야 할 때 여기에 일반 동사 사용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e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she를 만나니까 여기 do가 오겠어, does가 오겠어, does가 오겠죠. 게다가 시제도 현재니까 so does she. 됐습니까? so does she의 뜻이 뭐다? she wants to take a rest too. 그래도 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neither가 오면 뭐의 의미다? 의미로 부정문에 대한 동의의 의미 로 쓴다. 됐습니까? neither do I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그래서 I can't go to New York, neither can she. 뭐 한 문장으로 다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이것도 대화처럼 처리해도 돼요. A하고 B가 각자 얘기했다 칩시다. A하고 B하고 각자 얘기했어. A가 I can't go to New York, 나 뉴욕으로 못 가. 그랬더니 B가 아 그녀도 못 가. neither can she 한단 말이죠. neither 동사 주어가 나오고 있죠. 그녀도 갈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I can't go to New York and she can't go to New York either. not이니까 not to가 아니고 not 뭐 쓴다. not either가 neither가 될 수 있고 neither can she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고1에서 이 문제를 만날 거기 때문에 이거 문법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뭘 알아둬야 되느냐? 웬 아줌마? 웬 노래가 나오냐? 자, 여러분은 방금 배운 건 이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으로 So am I 를 배웠어요. 근데 So I am 이라는 표현도 있대요. 자, 그래서 So am I 와 So I am 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잘 헷갈리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방금 배운 건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거 배웠어요. 어떤 낯이 없는 무슨 문장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자, 그럼 뭐 그 얘기 나오네요. I'm tired 했더니 I'm tired too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So am I 를 쓸 수가 있다. 됐습니다. Me too. So I am. 아니, so am I 한다고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랬어. 됐습니까?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야, 너 참 똑똑한데? 그랬더니 상대방이 응, 난 정말 똑똑해 라고 맞장구를 칠 때 Yes, I am very smart indeed 라는 대신에 So I am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비교하면 내가 어떤데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런데는 So am I 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냐, So I am 어떠셨으냐, 너 어떻구나 그랬더니 내가 그렇지 뭐. 맞아. So I am 됐습니까? 뭐가 다른지? 그러면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냐?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어. 밑줄 1, 2, 3, 4, 5 해놓고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이랬는데 분명히 쭉 읽어봤더니 이 부분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 거에 대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상태이거나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써야 돼. 근데 이런 게 써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으로만 일단 공부하면 나도 마찬가지다고요. 얘는 내가 그렇지 뭐. 다른 하나 분명히 다른 의도로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나도 당신과 같다 라고 할 때는 So am I, so do I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같은 물건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때는 So I am 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했던 걸 뭐 조금 더 응용해보면 뭐 A가 뭐를 어떤 물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This car is 뭐 really good 이랬어. 그랬더니 Yes, it is really good indeed. 그래서 이 차 정말 좋구나 그랬더니 어 그래 그거 정말 사실 뭐 indeed의 뜻은 진실로 정말로 뭐 이런 의미적으로 really의 뜻입니다. 정말로 좋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Yes. 자, not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neither가 아니고 so 쓸 거고 so is it야, so it is야 yes, so it is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말로 그렇다 라고 제3의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so is it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거 틀렸는데?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한 끗 차이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 좀 보겠습니다. 뭐 He likes to travel. 그 남자가 여행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She likes travel too 니까 이번엔 So does she 해야 된단 말이죠. So does 얘가 아니고 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strong for me. 나한테 너무 쎄.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 너한테 정말 강하겠더라 너 잽도 안 되겠더라 할 때는 So is he가 아니고 So he is very strong to you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so의 뜻은 정말로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So he is very strong to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leader에 대한 얘기입니다. leader. 문장부 누구 있어요? She will never see you again. 그녀가 다시 너 안 볼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도 걔 절대로 안 볼 거야. I will never see her again 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 볼 거야. 낫이 있으니까 to가 to를 못 쓴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가 neither 동사 주어라 했죠. neither 동사 주어니까 여기에 will이 있었으니까 애초에 will이 있었으니까 neither will I. 나도 마찬가지로 또는 nor will I도 가능하고요. neither will I. 나도 안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역시란 뜻으로 긍정문에서는 to,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고 할 때는 neither 동사 주어, 뭐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때는 so am I고요.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neither am I 또는 nor am I를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추가 여기에 책이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필기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할 내용은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A가 뭐 아까 했던 거 This car is good 이랬어. 일단 B가 맞아 그랬을 때는 so is it이다 so it is다 so it is good 해야 된다. 됐습니까? so it is의 뜻이 it is good 지금 정말로 indeed라는 의미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배운 건 so is it 해야 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so is it이 아니고 so it is를 써야 되느냐? 어 맞아 제3의 것이 정말 그래. 내가 어떻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본인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 2, 3, 4 문제가 전부 다 대화체로 되어 있죠. 대화체로. A가 뭐라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옛날 옛 추억 되새기면 여기에 4의 3번에 요거 보이죠? She has gone back to Europe.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 시제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했던 거 뭐 얘가 완료적이냐 경험적이냐 결과적이냐 또는 계속적이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내가 맨날 해놔 완료 다 써드릴까요? 이게 완료적인지 경험적인 표현인지 계속적인 표현인지 결과적인 표현인지 구분해 보시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현재 완료 시제인지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has 플러스 pp는 어떤 완료적인 느낌, 경험적인 느낌, 계속적인 느낌, 결과적 느낌 중에 하나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하라 라고 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시도 대화체네요. 마크는 프랑스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샘도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레이스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절대 말 안 할 거고 나도 말 안 할 거고 내 사과는 생각한 것만큼 맛있었고 이거 대화차 같은데 이제 한 문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말을 그의 것도 마찬가지로 맛있었어. 짐은 사용할 재활용병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인 또한 사용한 병을 재활용하지 않았어. 시제는 과거고요. 베스는 브라이언을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다. 무슨 시제? 현재의 상황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고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얘는 전체적으로 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뭐 모든 뭐 영어 문장 서술형 문제 보면 일단 뭐 시제부터 멀쩡 결정합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무슨 시제인지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시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건 잘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시제라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에 가장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 공기처럼 야 이런 표현은 무슨 시제 써야 된다는 거 지금쯤 이제 슬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치였습니다. 도치 도치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뭐 배웠냐 when, where, how, why가 앞으로 나가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도치 쭉 정리해봐야 되겠죠. 1. 뭐가 있었냐? 부사구의 도치라 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가 강조받고 싶어서. 그래서 원래 나왔던 예문을 얘기할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an old man이 주무시고 있는 중이었어. was sleeping 어디에서? under the tree 그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께서 낮잠 주무시고 있었어. 해서 여기에 이제 분석해보면 얘가 누가고 얘가 동사동물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를 뭐 시킬 수 있다? 도치를 시킬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엄마야? 오케이 그럼 도치를 시켜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부사구가 도치됐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도치시킨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근데 뭐 요것도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겠죠. 뭐 또 써먹을 거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었죠. 오케이 old man 안만 길어봤자 뭔데 흰데 이런 식으로 얘를 도치시킨 문장은 어떻게 된다? 어디서 나무 아래에서 원래대로 하면 동사 부분 긁어서 붙여넣기 하고 주어가 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치해줘야 된다. 이게 부사구의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 일단 부사구의 도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갑다 이렇게 공부해갖고 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고요. 뭐를 도치시킬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문장에 강조받기 위해서 뭐 강조의 일종이라 했습니다. 강조는 아니지만 강조 파트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 이런 의미였다면 얘는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어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도치라는 방법이었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치는 뭐였습니까? 뭐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였죠. 부정어의 도치.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it 있어.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도치시키면 여기에서 얘가 앞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얘가 앞으로 가면서 뭔 짓을 저지르냐. 자 부정어의 도치 정리하면 부정어가 도치되면서 지 혼자 안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not이 여기 오죠. 그러면서 뭘 끌고 나온다? 여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쓸만한 건 두죠. 이런 식으로 not do I like it 안 좋아해 난 그거 이런 느낌이다.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그래서 I have never seen it before 나 그거 전에 본 적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부정어에 도치를 시킬 수 있는 건 얘입니다. 그럼 이번엔 현재 완료 시제니까 동사가 얘랑 얘로 두 개로 아이고 얘랑 얘 두 개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도치시키고 싶어? 알았어 그럼 일단 부정어 도치시켜봐. 그러면 너만 가는 게 아니고 얘도 가더라. 그런 다음에 아이고 도 나갔으니까 주어 나오고 seen it before 이렇게 도치가 never have I seen it before 절대 난 그거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뭐 그럼 뭐 비동사 있는 것도 해볼까요? 그래서 뭐 특이한 사람 할까? 난 거의 피곤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난 거의 피곤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부정어에 도치하겠어? 그러면 내 안에 not 있다. 그럼 얘가 갔어. 그러면 이번엔 비동사니까 얘가 나올 차례죠. 왜 난 거의 피곤하지 않다? seldom am I tired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게 부정어에 놓치었습니다. 오케이. 뭐 부정어에 놓치해서 few가 없는 것 같네.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 부정 어 얘를 도치시켜서 거의 없어 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어 얘를 도치시키고 싶고 어 일로 가. 그럼 이번에는 이 속에 들어있던 뭐 두가 나가겠죠. few 아 예, 그리고 friends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few friends do I have 거의 없어 나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된다.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나갔습니다. 부정어 도치되면서 됐습니까?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배운 건 뭡니까? 세 번째 배운 건 오케이 대화체로 해야죠. 그렇죠? 뭐 I'm happy. 됐어. 그래도 B가 so I am이야, so am I야. 됐습니까? 이것도 했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대화 뭐 나는 피곤하지 않아. 됐어. 그랬더니 B가 어 나도 피곤하지 않은데라는 표현은 neither am I라 했죠. 됐습니까? B동사 있는 것만 너무 했네. 그럼 이번엔 뭐 일반 동사 있는 거 아, have 플러스 pp 있는 거 할 거야? 예, 난 그녀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도 만나본 적 없어. 일단 not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니까 neither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ve가 사용됐으니까 neither have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ither have I met her before 나도 만나본 적 없어 이런 거 했죠. 근데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뭐였냐. 비교해야 될 건 뭐 제3의 거 정말로 그렇다 뭐 indeed가 들어갈 거 to가 아니고 진짜로 맞아 야 너 참 똑똑한데 어 진짜로 난 그래 할 때는 so am I가 아니고 so I am 해야 된다는 게 뭐 그것도 하죠 뭐 간단하게. 그래서 you are very smart. B가 아 내가 그래 맞아 할 때는 so am I가 아니라 so I am very smart 라고 한다. 이게 비교해야 될 내용이었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파트는 부정 부분 부정 전체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야 생략 공통 부분 얘들은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 여러분들 집에서 안 풀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 스스로 인간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저장 장치가 되겠다. 복사기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지 공부지 그게 뭐 똑바로 하십시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